골프예요? 샀잖아 이거. 딸내미가 샀어. 어제 가서 산 거 그거. 딸내미가 샀다고. 켈로웨이고 뭐. 그 딸내미가 샀다고. 이거 켈로웨이 여기 V자. 켈로웨이가 비싸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족들한테 켈로웨이 얘기라고 하니. 딸내미가 가다가 아빠 차한테 지가 사줬더라고. 어차피 저기 어차피 자기 살 건데 예. 아, 내가 그때 옷을 나한테 사주려고 했는데 지가 이제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지금? 켈로웨이구만 그것도. 이거? 네 켈로웨이네. 이제 바람막이라고 이게. 네. 근데 네. 너무 본 거 아니야? 어? 봄 여름 입을. 형님 좀 좌우로. 근데 여기다가 요거를 입으면은. 아 이거 보세요. 어? 입으라고? 좌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치만. 딱 입으면 딱일 것 같아. 나중에 다 해. 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있고. 내 알면 자꾸는 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있고. 아니 형님 뭐 여름 패션 샀어. 아니야 이게 봄. 이게 오리털이잖아 오리털. 이제 무슨 그 오리털이 맨이야 나 진짜로. 아 병가라 이거 봐봐. 네가 좀. 아야야야야. 이게 바람막이라고 바람막이. 봄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보다 아니에요? 바람막이잖아. 너무 일찍. 없어. 겨울 게 없어. 겨울 게 없어요. 지금 벌써 봄 다 나왔어. 근데 이게. 제주도니까 인형이 돼. 어 그리고 요게 이제 바람막이잖아. 근데 왜 위에 옷만 샀어? 바지는 안 샀어 이미. 이게 20 얼마고? 아니 돈을 얘기하지 마시고 바지는 왜 샀냐고요. 바지 입잖아 그냥 거. 바지 봐 줘보세요 이거. 입으러? 형님 다 결혼을 샀네. 아 결혼을 샀어요. 다음에 바꾸세요. 메이크를 바꾸시라고. 아니 나는 몰라 딸내미가 사줄 수 아니 바지는 이쁘다. 다음에는 형님 형님 바지 됐어요. 딸내미가 그래. 근데 형님 이거 바지 하얀색 팬티에다가 하얀 그 바람막이 옷 있거든요. 그 입고 치셔야 돼. 그러니까 형님 이 옷은 다음에 이제 옷 살 때, 형이 옷 살 때, 이제 형님 인지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우리끼리 괜찮아요. 요렇게. 아니, 켈로이도 괜찮아요. 알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켈로이든, 근데 우리끼리 되고, 네. 형님이 이제 어린애들 꼬매들 만날 때, 그러면. 그렇지. 예. 그럴 때 PSG가 가짜 하도 많아 그런데, 그것도 PSG고, 한 네 가지 돼요. 해골바가지 이거 이름이 뭐죠? 그거 비싸더라고. PSG하고 해골바가지 이거 뭐? 네 지금 어메이징 크리 어메이징 크리하고 무슨 포 지포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새로 나온 거 로얄 알바트로스 있어요. 로얄 알바트로스 그거 되게 비싸요. 아 근데 근데 그런 게 핫하고 먹어주면 또 웃기다고 꼴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딸이 선물했다는데 그것도 괜찮네. 아유. 그래도 보는 안목이 있네 딸이 다행이니까. 안 이뻐? 이뻐요. 안 이뻐? 딸이 누가 사줬는데? 이뻐요 이게. 아니 아니 강요는 하지 마시고 이쁜데. 아니 근데 희한한 경우에는 아 내가 강요 얘기야. 나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 이게 비싸다고. 안 했게? 어. 아니, 이게 당연히 비싸 이게 20 얼마고, 이게 30 얼마야. 당연히 안 했지, 비싸, 형님. 아유. 당연하지, 형님. 그거 좁히잖아요, 바퀴 컷은. 이거, 바퀴는 오리털인데? 에이, 무슨 그 오리털이에요. 오리털이야. 그 좁히야, 그냥 단순 좁히. 알았어, 아. 야, 나는 그 딸내미가. 골프가, 형님, 방땡 게. 사왔으니까 나 고맙지. 너무 비싸. 비싸. 아, 존재 받았고. 딸내미, 아빠, 그러니까. 근데. 막 야 내가 야 예 요런 옷을 있잖아 형님 딸내미가 입으면은 이뻐 왜 몸도 되고 얘가 키도 크고 이 되는데 어, 딸내미 그러니까 형님 쟤들은 아무 메이크업 입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우리 나이 때 그러면 안 돼 형님 걔가 이제 아빠 그냥 좋은 거 입고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나이 먹었으니까 잘 어 그 말을 하긴 하더라 똑같은 얘기다 예. 옷이라도 잘 입어야 된다고. 이거 난 맞아 형님. 어 홈도 골프도 없이 옷이 이쁘야. 야 아빠 그렇게 못 쳐. 그러니까 그냥 아니 나 그냥 아빠 잘 쳐 그러더라고. 우리끼리는 막 옷을 막 이제 막 잘못 입고 쳐도 괜찮은데 형님 어디 가면 이제 아다리가 형님이 이제 댕기면은 원로야 형님 원로 어쩔 내가? 형님 놀러 아 올로? 예 형님 제가 올랐네 형님 내일 그 하얀 바지 입고 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럼? 아, 침 되죠, 왜? 그 안에 그 옷을 뭐 입으려고요? 내복 있잖아, 내복. 에이, 다행이다. 내기 수도 있어. 하얀 거 있냐고, 하얀 안 거. 안 비치면 돼, 안 비치면. 하얀색 바지가 있냐고요. 아니, 하얀색 그 이제 바람막이가. 없죠. 안 돼. 비치면 좀, 그 이상해. 어때? 안 추면 되지. 우리끼리 괜찮아, 우리끼리. 야, 뭐. 우리끼리 괜찮아. 아니, 캐디가 이미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왜 이런 게 아니라. 캐디네, 팀 맞으면 땡큐면 되니. 아, 그 하얀 거 있어야 되는데. 하얀 거? 아, 괜찮아. 니가 사오던가, 그러면. 다음 내가 사드릴게. 형님, 내가 재밌게 얘기해줄게요.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그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어. 형님, 내가 재밌게. 저 하얀 바지가 멋부린다고 왔어. 옛날에 내가 처음 배울 때 이제 골프장에 서한배를 공치러 갔는데 그 자매끼리 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멋쟁이야. 골프 잘 몰라. 하얀 백바지에 있잖아. 아래 빨간색 팬티를 입고 공치러 왔는데. 그 예를 씨발. 아니 형님. 야. 그게 있잖아. 보기 흉해. 야, 보기 흉한데, 그날따라 씨발, 햇빛 비가 왔는데. 나 지금 아니야. 어디 이쯤 뺐는데. 아, 내가 민망해가지고. 형님, 그래서 내 느낀 게 있어. 하얀 옷은 절대로 입을 때는 안 해. 하얀 팬티, 하얀 바람막이 이렇게 입어야 돼. 아니야. 녹색 입어도 지금 되는데. 겨울이라, 겨울이라 하는 거야, 겨울. 형님, 그냥 내일 그거는. 안 비춰. 저기 거울형이라고. 내일은 아, 하얀 옷 입지 마시고 다른 옷 입으세요, 형님. 안 비치면 상관없어요, 형님. 여름에는 얇으면 다 비치니까 그럼 뭐. 내 테스트 한번 해봐야 했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여름형이라 겨울형이라고 안 비친다고. 비칠 것 같은데. 비치면 어때? 뭐 씨 뭐. 아니 우리끼리 괜찮아요. 아니 제가 민망해서 그렇지. 뭐 민망해. 보는 사람도 민망해. 캐디 전화 좀 돼. 형이 창피해 너는? 아니 민망하신 거 있어. 너는 형이 창피해? 아, 창피한 거 없어. 안 창피한데. 야 나 옛날에 진짜 꽁치는 그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나 돌아볼 줄 알았네. 씨발. 잡부라면 이상한 거 많이 겪어가지고. 아, 나 진짜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진짜. 팀은 또 겪었잖아요. 그 운동화 사건이. 나 진짜 운동화 사건이. 그것도 내 골프 인생에 진짜 그거는, 야. 주영, 나도 가끔 생각하면 주영이 되게 가끔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야, 나 진짜 그거 지금 생각하면 있잖아요. 나도. 아, 내 탓이다. 내 잘못이지. 너무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장난했었잖아요. 아니, 형님. 장난을 쳤는데. 이게 술 먹다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김지 사장님이 있어요. 아고 내가 그때 이제 예진이 이제 가르칠 때, 분진중학교에 가르칠 때, 내가 한 사람 모자라갖고, 그 이제 선배님한테, 형님, 그 월요일 날 KU 가는데, 공항을 주러 갑시다. 가져. 그랬더만은 자기 신발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형님 신발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무거나 신고 가면 돼. 그랬더만은 아 골프 아 야구화 아니 이제 골프 형이 아니 골프가 없다는 거지. 아예 그냥 난 야구 운동하시면 아 난 진짜 골프채가 있으니까 당연히 골프가 있는 줄 알았지. 형님 아무거나 신고 오세요. 그랬는데 진짜 제가 그렇게 끝냈거든요. 야, KU를 다 갔어. 첫 번째 홀 바보, 두 번째 내리막 바보, 세 번째 파스루홀에서 갑자기 KT가 난리가 난 거야. 경기극 따위에서 왔다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축구화. 아 진짜 축구화를 신고 온 거야. 나 씨발. 야 KT가 나한테 와갖고 아이 프로님 당황스러운 거 알잖아. KT는 몰랐던 거예요. 누가 아는다면은 경기과에 왔잖아요, 우리한테. 아니, 아니요, KD가 안 거예요. 경기과 온 거예요. 경기과. 이제 KD가 이제 전화 한 거지. 아우. 여기 고객이 골프가 아닌 스파이크 축구 신고 공 치고 있다니까 경기과 온 거예요, 때마침하고. 아. KD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프로지. 김지사는 아무튼 모르죠. 모르잖아. 내가 축구하러 짓든 골프하러 짓든 시바 내가 공 치웠는데 뭔 상황이냐 했는데 나는 알잖아. 딱 감겼지. 그때 한 거야. 어? 자, 프로님 그때 신발 막 해가지고. 아, 그래갖고 내가, 어? 딱 보니까, 진짜 축구화가, 요즘에는 축구화가 골프와 비슷비슷하네. 원래 상상은 못했잖아요. 당연하죠. 상상은 못했지. 상상은 못했지. 나는, 정말 축구화를 쓸줄 나도 그거, 지금 아이고, 나 그렇지 않아. 형님,
진짜 친구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캔디한테 그거 아유 죄송합니다. 너 빨리 경기과에다 전화했더만 경기과 왔었잖아. 그 내가 경기과 얘가 퇴장하라고 그러잖아. 씨발 뻘 세월 전 퇴장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장프로님이 그때 막 그 신발 하나 그, 신발 하나 갖다 오니까 아 그때 진짜 야 근데도 김재사장은 또 우리 같은 분은 야 신발을 갖고 왔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이 사람 그냥 어 몇 미라만 갖다 주라고 아 내 잘못이지 뭐 야 세상에 이거 골프 치다가 뭐 축구 사건이야 야, 나 진짜 지금 사람들 얘기하면은 자기가 여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아니 뭐 내 탓이 뭐 제가 잘못된 거지 아니 장프로님은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 장난을 하는 얘기가 설마 설마 사람 잡은 거야 그냥 진짜 복고 오르지 마세요 잠이 안 와요 어? 자 복고는 잠이 안 와요 형님 꼭 또 씻고 자 주무셔야 돼요? 아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뭐 약국에서 뭐 샀잖아 어 약 바르려고 그래 여기서 바르세요 형님 야 그 진짜 그 KBS에서 했던 거 진짜 그 축구화 사건이 생각해보면 나 진짜 지금도 가끔 그게 예지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근데 어떻게 첫 도대체 그걸 못 봤지? 술을 안 줬죠. 에? 누가 감히 그걸 쉽다 생각도 안 하고. 아, 그렇죠. 예. 네, 또 우리가 또 잔디를 밟고 댕기잖아요. 그린에 봤을 때는 술을 퍼트하다 보니까 그걸 안 보다가 잔디 안에 이 신발 잠기잖아요. 그니까 진짜 너 축하신다 생각해요. 진짜 나 웃겨가지고. 진짜 지난 얘기입니다. 아유. 근데 백모는 좀 순진한 거예요, 또 따지면은. 근데 형이 아, 당연히 자기는 축구 식구가 될 줄 알았겠지. 좀 부족한 게 여자 부분이 되게 부족해요. 여자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여자들 그냥 자기를 다 좋아한다 생각해. 자기만의 착각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새로 몇 살 문 애가 미쳤어요? 경비야, 골프네, 이번에. 왜? 아, 씻으려고 그랬는데, 어, 안 씻구냐. 아, 새로 몇 살 애가 내가 미쳤어요, 내가 뻘치게. 형님, 씻지 마시고, 아, 그 양만 바르시라니까요. 그냥 편하십시오. 그거 형님.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민감한 사람들은 지방에 갈 때마다 그 물때 따라서 이게 피부 알레르기 있어. 근데 내가 주인 내 전화 동주야 내일 몇 시 딱 보람 진짜 여행님. 근데 상대방 애들 몇 살이에요? 그 서른 뭐 초반 그래요? 형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 뜻은 뭐잖아 초대. 내 장풀이 초대하면 아시잖아요. 요즘. 그렇지. 근데 초대하면은 다 당연히 남자가 다 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 갔는데 여자들이 서른 몇 살이에요. 형 초대해요 뭐예요? 그 형 그 말 뜻은 모른다. 그 의미를 모르는. 예. 센스가 없는 거지. 형이. 그러면 형이 초대인지 아닌지 물어보라고. 뭐 어떤 애들이에요? 어, 형님, 자주 가는 술집에. 형님. 더더욱 그러지, 걔들. 술집 애들이면, 형님, 미쳤습니까, 걔네들이? 우리 나이 무상들하고 화내했습니까? 절대 안 와요. 그래. 그리고, 초대면, 형님, 내 파트는 내가 낼게요. 동규야, 골프는 염분의 일이야. 골프는 각자 내는 거야, 형님. 형이 무슨 골프가 각자 낼 때가 있고 그럼. 여자들이 그 어린 애들과 심리 심찬 애들이야 또라이들이에요 안 그래 장프로님 나이 처먹은 것들 또 씨발 와가지고 공짜로 치려고 하는데 씨발 새파란 것들이 아유 진짜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형님 그럼 볼친데 아 근데 설명 형님 어? 그러니까 내 애껴 자기가 낸데 아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내시라고
확 다 내요 그냥. 중간에 내면 형님 쪽팔리니까 다 내고 저 다른 건 내가 접대하겠습니다. 그 형님 돈을 쓸 때 돈을 쓰면서 어중간에 요것도 묻는 거예요. 썰 확 써물든가. 예.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 알잖아. 이렇게 봐가지고. 그럼 네 명 갔으면 여자들 빼놓고 강사님 거만 내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명 다 내버려야 되는데. 그냥 싹 내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형이 내가 그래야지 뭐. 형. 그냥 그러지 마. 그래. 쪽팔리잖아요. 그 진짜. 아유. 그런 생각하면은 내가 웃음이 나지만은 순진한 거예요. 의외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나 일대에 그래도 이 골프 치면서 축구화 신고 와가지고 캐리하고 캐리하고 경기과에서 야 나 진짜 지금 근데 골프 인생의 추억의 일부분 한 페이지에요 나 진짜 그거. 근데 그 형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알죠. 예, 제가 아유 예. 그러니까 나 주영한테 돈 좀 아니 돈을 많이 받아봐도 난 답답해요.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소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답답하니까 그 사람 대화하는데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주영이 또 어저께도 전화하는데 형 동기야 밥 먹자 형님 알겠습니다. 저 진짜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연락 안 온 이유가 밥을 아무리 사줘도 답답한 사람하고 내 밥 한 끼 얻은 몰라 밥 먹는 것만 답답하구나. 이 대화가 대화 그 형님은 자 우리가 솔직히 아름이가 놀러왔잖아요. 술 먹어. 그러면 아름이 얘들아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치선이 말이 재밌어야 되잖아. 형님. 형님. 주영은 형님. 선이 중에서 막 몇 번째 전화를 걸까요? 치선이 형님. 잠깐만. 아 지금 형님 늦지 않지 못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등으로 정확히. 아 이상한 문자가 왔고 내가 지금. 아 무슨 문자로 왔어요 형님. 아, 그냥 늦은 시간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그 이상한 문자가 왔는 거야 지금.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와. 아 뭐야 소주를 야. 저 한 병 다 먹었어요. 야 어제도 술 이빨 먹고 오늘도 술. 그러니까 아, 오늘 전혀 말고요 강 선생님 말이에요. 형님 아 그 장부님 너무 좋아요. 그래요? 또 이렇게 남자들끼리 술 먹는 것도 괜찮아. 아 너무 좋아요. 여자들 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왜 정말 좋아요 진짜. 간만에 또 내가 자꾸 장부님 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게 경우는 다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뭐 저는 너무 좋아요 장부님하고는. 앞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좋든 싫든 밉든 곱든 우리 막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프지 말고 진짜. 선생님께서는 늦은 시간에 이 전화하는 거 형이 하지 마세요. 형님, 아, 네 이빨에 박사. 형님 이제 서로 가면 할 일이 있어요. 응? 그 형님이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언니를 소개시켜서 해줘야 돼요. 아. 원래 제주도 형님 처음 보러 온 거예요. 작품이 딱 그냥 아시잖아. 내가 아까 내가 알고 처음 보러 왔는데 형님 갑자기 저기서 처음 보러 왔는데 형님이 선 뺏지 놓고 형님 야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러냐 갑자기 골프 바꾼 게 아니고 골프 아니 나는 아까 그래서 어? 맞죠 그죠? 나는 제주도 오늘 강사님 아까 자꾸 온 사람이 아 그 친구 같아. 그 친구 싶어서 자꾸 봤어요. 왜 형이 좋은 편이 예 형이 잘 될 것 같아요. 형님, 그 뭐 옆방 가서 좀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셔도 돼요. 어? 일단 간사랑 술 먹고 있으니까. 어? 형님, 형님 개인계 똑같잖아, 형님. 어? 주무시. 너 뒤에 옷을 살 거야? 아니, 우리 안 가잖아요. 형님, 빨리 준비십시오. 형님, 형님, 이거 시끄러니까. 나 그냥 안 시끄러워. 나 이거 이어폰 끼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형님한테 미안해. 나는 상관없어. 아니, 형님께서 편하게. 형님. 아니. 아니, 가시다. 괜찮아. 내가 아까 오신 분이. 형님 동생이 생각 안 하고 나도요. 속이 야 괜찮아. 그 친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쁘대 형님. 예. 하고 아까 형님 형님 절차 얘기해요. 진 동생 아까 친구분이 야 씨발 버려 야 버려 아니 아이 안돼 걔는 야 어디서 씨발 그런 형님 못난이가 소리 지르는 나 안 들어 아 형님 뭐 너
네가 쓸래? 아니, 뭘 쓰니? 너 쓸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옆방에 주무시면 안 되냐고. 아,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어. 네, 주무세요. 아, 형님, 그래. 그리고 내가. 야, 형님이. 응. 속이시는 줄 알고. 아니, 형님, 옆에, 근데 주무시라니까요. 아, 잘래, 그냥. 어. 뭐, 형님, 바지를. 나 이어폰 끼면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형님, 여기 금방, 큰 침대 주무시라니까, 옆에서. 어? 큰데 자라는 거지. 아, 괜찮아. 아, 형님, 좀 이렇게 좀. 일 먹어. 얘기 좀 하고 있는데, 형님. 아, 형님. 괜찮아. 배려심이 없네, 형님. 야. 괜찮아, 괜찮아. 배려심이 없어. 야, 야, 난 니들 이렇게 듣는 것도 좋아해. 아니, 사람들. 야, 형님. 야, 야, 뒷담 막 갈 수 없지, 알아? 형님은, 형님, 뒷담 못 가는데, 형님. 어. 이유 없어, 이제 앞으로. 야, 아. 야 내가. 형님, 이제 6시. 야, 저 앞에서 봐야 돼, 형님. 병관아. 너 저기 버려놓고 나 뒤집어 가려고? 아니라니까 형님 여기 술자리가 이 옮기기 뭐해서 그런다니까요. 형님 병은 병 봐야 되니까 형님. 아 형님이 이쪽에 주무세요 아니면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야 난 벽이 좋아. 아 뭐 여기 빵 사는 것도 아니고 벽을 탔어요. 야, 아 이런 빵 설마하죠. 아, 저 버리. 여기가 왈라리세잖아 여기가. 형님 원래 그 양쪽 야, 습관은 못 버려. 아니, 원래 알 싫어. 양쪽 벽은 왈라리 정도입니다. 벽을 사네. 아니, 왈라리 형님, 제가 이제 19년에 그 처음 딱 갔잖아요. 네. 딱 갔는데 나 서방이 있었거든요. 벽을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나도 얘기하면. 서방이 딱 갔는데 때마침 가니까 그 나 짐을 하나 갖고 온 사람 나를 두 명을 집어넣는 거야. 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 네. 아 씨발 이거 뭐지? 딱 들어갔어. 뭘까? 근데 이게 가면 요즘에는 이게 이제 식기 담보부도 해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야. 이게 오면은 이게 노테이션이야. 딱 들어갔어. 둘이 갔어. 나보다 나이가 많아. 한 사람은 이제 같이 들어간 사람이. 예. 야, 씨발, 내가 속으로. 아, 이거 씨발, 깡패가, 씨발, 뺏기 타면 되겠나? 족 같은 거야. 딱 보니까, 아무리 이제 뭐 돌아가도, 딱 갔는데, 그, 딱 들어가니까 팻말이 누가 뭐 써놨어. 착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이게 딱 써놨더라고. 그런, 본인이. 아, 저기, 방에. 아, 방이, 자, 이제 본인 이만한 거. 그니까, 알어, 그. 싸우지 말자, 엄마. 아니, 본인이 써놨어, 니 그, 철책 앞에다가, 제가, 본인이 착하게 살자. 그래갖고, 거기 뭐라 하냐면, 아, 칼집이 뭐, 아, 쌍칼, 칼집이 다, 쌍칼, 칼집이 다 써있는 거야. 딱 들어갔어. 딱 보니까 딱 보여줘. 아, 쌍칼, 칼집이, 뭐, 착하게 살자 돼 있어. 그래갖고, 나 속으로. 딱 가니까 머리 삿발 밀고 딱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럼 딱 보니 전주 적게 있어.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기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딱 들어갔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박자성 씨고 윤경천이가 이 두 분이 있는 거야. 둘이 빠지고 두 명이 들어간 거야. 딱 가더만은 자리를 배정해 주더라고. 딱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 앉아 있어갖고, 이게, 뭐 들어가자고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게. 난 또 조용히 딱 가고 싶어서, 그래갖고. 이런데. 진짜로? 들어가서. 전주 쌍칼 적게 있어갖고. 내가 그랬지. 아니, 전주 쌍칼은 뭐예요? 뭡니까? 이거 뭐예요? 누가 사는 거 했더만. 살인미수로 들어온 거야. 박자성 그약 선배가 결과적으로 이제 다 선배들 우리 5년 이후야. 우리 직계는 아니지만 전주 이제 월드컵에 남부동에 남부동에하고 돈 동업 관계에 딱 열 받아갖고 주차장에서 아니 같은 또래가 있는데 동생들 둘이 작업으로 왔는데 그 전부터 트러블이 많이 생겼대. 근데 이 친구 새끼가 뒤에서 막 쓰는 숨 비웃고 막 웃고 있길래 한 칼을 갖고 다닌다는 거야 차에서. 그래갖고 그 새끼 그 동생 놈 둘이 찌른 게 아니라 웃고 있는 거 갖고 이거를 두 방을 봐버린 거야. 아. 이 양반도 이제
전날 터져 죽었어요. 터져서 옛날 추억 연구해갖고 사는 게 들어온 거예요. 아. 봤어.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주에서 그 김. 찍었을 때 얘기하시고. 네, 김주, 무슨 형님 계십니다. 네, 이름 바뀌지 모르지만. 네. 대한민국에 기라서 같은 형님이 계셔. 나오셨거든. 그날 이제 나 아는 형님이 이제 멸이로 온 거야. 예, 우리 이 형님들이 전주 월드컵 형님이 내 직계 형님은 아니지만 네. 내가 딱 별에 갔다 왔지. 아, 나 미리 알았지. 그리고 내가 내가 이제 형님이랑 안 부르지 내가 인사속이 안 되니까. 아니 박 사장님, 나 오늘 전주 그 형님들께서 지금 현역 형님께서 면회 오는데 뭐 할 말 없습니까? 전화할 말 없습니까? 하니까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얘기했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나는 거기 이제 같이 이제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발 처음에 다 갔는데 족같더라고. 이게 턴은 잡아야 되는데. 아 턴은 잘 잡았지. 나는 턴을 잡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게 족같잖아. 어떻게 보면 나이 먹고 들어가면 옛날에 이때가 되는 이게 중반 때는 갈 때는 아 씨발 나 이때 중반 때는 있잖아요. 내가 의정부 갔을 때에 나는 그 안에 있는 애한테 연락해갖고 나 내 통장에 500만원 꽂히고 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했죠. 어릴 때는. 진짜 그동안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걔가 엽서에 통해갖고 내 통장에 500만원씩 넣어주고 그랬었어요. 내가 막 그렇게 정지해버렸었어. 씨발 나 이거 꺼냈네. 저 같은 거 했는데 지나간 일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릴 때는 박사경이 지금 오니까 형님이 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안 하는데 딱 그러니까 형님이 형님 일로 주세요 일로. 잤나 그거는. 아 제가 미안하잖아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뭐 미안해 인마. 나는 왈왈이 자리 나는 왈왈이 자리 쓰다 왈왈이 자리 여기 막 왈왈이 자리 몰라? 아 형님 내가 형님 나도 어떻게 여기 내가 근데 자고서 형님 일로 오시라니까요. 나 용서할래. 그 형님 혼자 죽으세요. 나 강사님은 저만 제발 잘라요. 아, 네 맘대로 그거는. 형님 이거 작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상관없어 나는. 어. 불 꺼드릴까요? 어? 불 꺼드려요. 아니야 안 꺼드려. 죽을 수 있어. 어. 영원한 형 잘 지내잖아. 언제나. 어릴 때는 막 터스도 있고 가면은 집 가면은 우리 어릴 때는 자꾸 아시지만은 건달보다도 그냥 강자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 있지. 기준 애들이 있죠. 기준 애들이 싸움 잘하고 막 있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더 먹어주지 그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이제 가면 이제 뭐 지금은 옛날에 틀려갖고 이 고개도 못 숙이게요. 아 그래요? 인사도 못해요. 그냥 고개 딱 숙이면 스티커 발부. 딱 고개 숙이면 두 번 발부. 세 번째는 무조건 필요 없어. 그냥 보내버려. 징벌방으로. 내가 그냥 CRP인가 걔들 와갖고 몇 번 나오세요. 그러면 그 벌써 체크 다 돼 있어. 아 데리고 와보라. 근데 징벌방으로. 안 한 게 우리하고 어떻게 그때 신문 일면 났을 때 우리 친형하고 시킨 갔어요. 근데 아,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갔는데 더 웃긴 건 배차장 일식구들. 근데 그 삼형제야, 삼형제. 삼형제가 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인사를 하니까, 야, 너는 삼형제지? 막내하고 둘이 왔는데, 인사하라 그러더라고. 그 진짜 어르신 얘기지. 근데 인사하니까. 자기들은 3형제가 들어온 거고, 우린 2형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니까, 그, 가면 아시잖아요. 막, 이게 해가지고, 똥꼬행 검사하고 막 이제, 그 검사 이전에, 그 양반들이, 거기서 두기 막 인사하니까, 동생들 다들 봤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3형제고. 내가, 솔직히 왜 그때 지금 살면서 내가 깡패장을 그만뒀냐면요. 내 친구가 대기 친했거든요. 근데
내가 딱 그만둔 게 우령이면 뭐 그 사람 사는 거나 상관없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가 평생을 생을 교수 면회 다니고 이러다가 막내 아들이 우리랑 그 심취하는 사람이 막내 아들이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령 면회 가고 내 면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 좀 그건 좀 딱 나오는데 아버지가 어깨가 진짜 그냥 말도 안 해요. 쭉 끌어시더니 그 마트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 하나 다 시켜 드시더라. 아빠, 아버지, 저는 두 분 다시 안 올게. 아버지, 한번 막내 아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막걸리 드시더라. 그러니까 그러고 내가 저는 정말 진짜 그 생각을 내가 접었는데 그 뭐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근대 생활이 여러 가지지만은 잘 되면은 땡큐예요 솔직히. 근데 깡패가 솔직히 우리 어릴 때는 멋있잖아요 땡기면 우리도 뭐 인사받고 인사하는 건데 그때 아버지 저는 그냥 접은 거예요. 저는 접고 아버지도 접은 거예요. 아버지 진짜 그 아버지 어깨를 이제 지금 돌아왔지만 이제 묵지 못해. 아버지가 어깨 쭉 쳐져가지고 가시는 모습이 그래서 아버지 저 절대 이제 그런 거 안 할게요. 좀 오래된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부터는 진짜 지금까지 적 없어요. 뭐 갈 이유도 없고 가다가도 우리 다 해결해가지고 여러가지 상황이죠. 뭐. 나도 뭐 장보리도 많이 봤잖아요. 나도 뭐 갔었으면 몇 번 간 나는 나름대로 또 인맥이 있었고 또 머리가 있어서 많이 빠져나왔는데 나도 이제 의정부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 오시고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는 안 오더라고. 뭐 한번 경험한 게 두고 다시 경험이시는가 봐 안 오고 우리 아들한테 좀 미안한데 아들한테 고맙지. 아들이 면회 많이 왔거든. 그러면은 근데 나는 들어가기 전에 아들님한테 앉혀놓고 얘기했지. 실수야 실수.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예. 아들 가고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었지. 아빠가 사업하다가 석상 개발하다가 이렇게 엮였는데 이유 불문하고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보통 사업하고 있는데 아빠는 지는 게 이기인가 생각하고 아빠가 이 시점에서 세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내가 아마 갈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아빠의 아들로서 이게 부끄러움이 있었으면 아빠가 나한테 얘기 못하겠지만 아빠는 떠들다고 보니까 세상에 만 명 중에 천만 명 중에 아빠를 손가락질해도 너는 아빠를 손가락질하지 마라. 아빠는 너를 하늘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아빠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맨날 왔었어요. 그래서 고마워 항상 그게. 그게 고마워. 항상 철이 없고 뭐 지금도 난 철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빠 면회 오고 뭐 좀 그렇잖아. 아버지가 자식을 면회 갈 수 있는데 정말 보기가 별로 자식 아니, 네. 보기가 좋은데 보기는 진짜 안 좋잖아. 근데 난 따뜻하기 때문에 또 자식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그 아들이 또 면회 자주 왔어. 아 진짜 자주 왔어요. 그러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또한 또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항상. 근데 지금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난 것이었고 어찌됐든가 그건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해. 당연히 본인 탓이에요. 그게 난 내 탓이라고 그래 지금. 그거는 장프로님 누구 탓은 얘기 안 해요. 누구 탓 안 돼요. 무조건 네, 난 내 탓이라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이게 사건이 돼가지고 지금 갔으면은 판사가 그냥 내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판사 장군 친구들도 많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판사할 때 얘가 항상 얘기했어. 왜냐면 결정을 내릴 때 자기들이 이유 없이 결정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죠. 네가 봤을 때 네가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술을.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가서 내가 이제 이거를 왜 억울하지만 억울하면은
우리가 진짜 억울해. 근데 그러면은 그렇죠. 억울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게 법이잖아요. 나는 왜 그 최선 법리적으로 최선 다 했지. 그리고 나는 또 내가 변호사 어려운 상황에서 1,000만 원을 형님이 사준 거야. 전주 인형 형님께서. 예. 왜 법리 다툼을 했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뒤늦게 알았었어. 내가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옛날에 부안석상 개발할 때 그 정읍에 있는 주사민이 있거든요. 정읍 지원가갖고 내가 그때 당시 나하고 이제 적대공학 아니었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민사법정에 가갖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 아... 내가 이 친구 뭐 말하면 때문에 잡혔구나. 그렇죠. 이 친구를 당연히 나는 그 친구니까 이 편 들어주는데 지니까 엎어졌는데 이거를 못 깨는 거야. 이게 판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이거를 갖다 이제 나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오동공에 걸린 거야. 오도가도 못하게 딱 이게 딱 이제 외통수에 걸린 거야. 뭐라면 내가 얘기했지. 정확히 판결고 판사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뭐 누구하고 나하고 둘이 관계입니다. 난 채권 양도 양수 한 적이 없습니다. 채권 양도 양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돈은 내 돈인데 내가 당연히 예상하고 대표님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해버리면 판사가 헷갈려 버리니까 뭐라 하냐면 법리적 근거 몇 년 예, 이 사건 전에, 몇 년 전에, 피고인이, 장병관이가, 정읍지원 가서, 민사법정에 가서, 얘기했던 증인으로 갔던 그 진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판사는 뒤엎고 싶지 않은 거야. 뒤엎으면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이걸로서 딱, 나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실은. 내가 알잖아, 그걸로. 그래서 내가, 승좌 유황, 패좌 위구. 승자는 이유 불문이 아니야. 전쟁 때에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승리가 되고 죽으면 끝나는 지면 죽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많은 걸 배웠지. 그리고 지금도 나는 후회는 없어요. 나는 그 안에 있었던 동안 그 세월은 나한테 어마어마한 양이 됐어요. 아 좋은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면은 그래서 가끔 집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었던 거 뭐 뒤늦게 어디 우리가 뭐 돋다는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많은 걸 또 진짜 해요. 그걸 좀 결코 헛된 생각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아 생각해요. 그럼 정말이에요. 그럼 저번에 수고하신 거 나는 또 남들한테 뜯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또 그만큼 자신 있고 왜냐면 고생하시더라도 그런 게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지금 가가지고 보통 우리 어릴 때는 그냥 흑수생활이잖아요. 그때는 철없이 가고 예 네, 가가지고 그냥 진짜 철없이 갔거든. 그냥 막 이 생활을 깨야 되니까 막 그걸로 지나가는 거 나이 먹으면서 또 가보면은 저번에는 또 어쨌든 나이 먹어서 가신 거잖아요. 어릴 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또 아 이 죄라는 게 뭐 없어서도 죄가 되는 거고 있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발 디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 뭐 아무 죄 없으면 안 살았지 지금 맞잖아요. 딱히 얘기하면은 근데 판사가 봤을 때 네가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판단이 아니야. 판사가 그 사람이 판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검사는 이렇게 해서 막 주소 붙여가지고 얘를 뭐 징역 살리고 뭐 심미심 막 얘기하는데 판사가 또 봤다. 아 판단한 거잖아. 아 판사. 아 장군님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있다. 이 사람도 아무리 이 사람이 내 말은 변론해도 억울한데도. 우리 옛날에는 왜 있잖아요, 장풍이. 떼끼는 떼끼. 수립꾼들? 예. 그냥 적금만 있어도 그냥 걔네 징역을 존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가다가 그냥 너 지하철 가는 너 뒤부셨는데 아무 시끄러지 안 했어. 그런데도 걔는 지금 살아. 몇 개가 왔어?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몇 개가 왔어? 형사들이 얼마 뭐 이렇게 맞았어. 걔들은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진짜 묶여가지고 진짜 많이 맞았어요. 아 시들이 진짜 좋아진 거고 뭐냐 이제 그릴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좀 뭐랄까 힘든 거 없었는데 좀 힘들었긴 해요. 한 1년 정도 네. 살았죠. 근데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해 가지고 이거를 무고로 상대방 고소했잖아요. 근데 안 돼버리잖아 그게. 아니 내가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꾸로 또 영무고를 고소한 거예요. 내가 영무고를 또 당한 거잖아. 아니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또 영무고 또 당한 거야.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그걸 또 재판부 또 받았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 아니 이게 있어. 아 10월 2일 날 그래 씨발 내가 10월 1일 날 나간다고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재판 또 받고 있잖아. 추가 사건이 돼버렸잖아. 내가 고소한 거를 갖다가 얘가 영무고로 해갖고 얘가 사건 돼버렸잖아. 와 진짜 씨발 막 아기 바치고 진짜 X같은 게 아니라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집행유예로 뺀 거예요 내가. 내가 끝까지 싸움을 하다가 아니다 일단은 요즘 판사들은 잘못이 없어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버리면 되거든. 내가 나는 거기다가 정확하게 그 써놨어요. 먼 날에 내가 쪽팔리지 않게 해서 내가 거기 정확히 얘기했어요. 내가 무고죄로 고소한 부분은 이 사건 내거 지금 살고 있는 그 사건에 의해서 이거를 판결을 보고 고소를 했어야 되는데 하도 억울해서 이 사건 판결 전에 내가 고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건이 내가 형량을 받아가지고 이게 영무고 부분을 내가 처벌받는 부분에서는 네. 내가 너무 섣불리 했던 그 부분을 반성한다. 단 그렇지만 나는 억울한 몸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없던 사실을 기재해가지고 고소한 건 아니고 저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 부분인데 단 법리적으로 이거 판결을 나누고 나서 고소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고소한 분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썼지. 이러고 판사가 나 집행유예다. 나 지금 집행유예이잖아 지금. 그날 이빨 했을 때 나도 술 먹지만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전에 살아야 돼, 당분간은. 내가 저기 그 안에서 그런 내공을 쌓지 않았더라 그러면 아마 그때는 아마 사단이 났을 것인데 그래도 내공 쌓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피해버려요. 그래 이제 나도 이제 피해버려야지. 조금 더 지금 타이틀 가지고 살지만은 뭐 타이틀 가지고.